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순이익의 10% 약 100억 원을 해마다 사회에 환원하고 또 10%는 직원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립한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고도 하고 접대비, 기밀비는 아예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랜드 그룹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승진에서도 결혼과 출산 후에도 차별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가 요즘 연일 시끄럽습니다. 산하에 있는 홈에버, 뉴코아 노조에 속한 아주머니들이 이랜드를 악덕 기업이라며 분개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랜드라는 기업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가 기업 집단의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말로 한다면 재벌입니다. 저희 나라에 약 50개 정도가 있고 작년에 지정이 돼서 제가 중간 정도에 속해 있습니다. 1980년 26살 청년 박성수는 두 평짜리 옷가게를 열었다. 빌린 돈 500만 원이 창업자금의 전부였다. 그로부터 27년 청년 박성수의 두 평 옷가게는 의류 브랜드 70여 개, 대형 유통 매장만 88곳에 달하는 세계 순위 37위의 대기업 이랜드로 성장했다. 특히 2003년엔 뉴코아를, 지난해엔 까르푸를 정격 인수하면서 유통업계 신흥 강자로 우뚝 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올 예상 매출액이 6조 원에 달한다는 이랜드와 박성수 회장은 신화 창조를 거듭하며 질주하고 있다. 지금도 이 옆에 2001 라울렛이 저희 회사인데요. 주일날 쉬거든요. 주일날 쉬는데도 매출이 2천억이 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산더미 같은 물건을 팔아치우면서도 1년 계약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0개월로 그런 계약서를 쓰면서도 붙어있기만을 바랬던 그리고 아울렛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직원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립을 합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이랜드의 신화 창조는 매해 100억 여원을 사회에 기부해온 박성수 회장의 특별한 철학으로 더욱 빛을 발해왔다. 지난 7월 19일 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홈에버 월드컵장 주변을 7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포위하기 시작했다.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20일간 매장을 점거해왔다. 매장 안엔 60여 명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매장을 점거한 노조원들 대부분은 계산원이나 판매원으로 일해온 아주머니들이었다. 찾아옵니다.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이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투쟁가도 서툰 수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수백 명의 공권력과 대치한 채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아, 근데 무슨 경찰에 저렇게 많이 깔려오네. 여자들이 뭔 힘이 있다고 이러시면 되지도 않구나. 놀래키는 거잖아, 겁주고. 아이고, 긴장해서 나가라. 이제 엄마다 하는 거. 나 이거 아까 나갔지, 우리 전부 다. 우리 아까. 그들은 노조니 파업이니 매장 불법 점거니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계약 기간에 따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0개월짜리로 불린다는 비정규직 아주머니들. 그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상대는 분규 두 달이 넘도록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성수 회장이었다. 성경에는 우리한테 고통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만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정직하려고 했고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박성수 회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랜드 간부들은 이번 사태로 박 회장이 공격받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본심을 알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 우리 회장님이 조만간 우리나라의 초기의 어떤 유한양행의 회장님처럼 또는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분처럼 아마 우리나라의 또 다른 좋은 모델이 회장님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정직한 납세와 기밀비, 접대비 불용의 신화를 이어온 박성수 회장. 그는 경제계 안팎에서 극찬을 받아왔다. 이랜드는 특히 차별 없는 직장으로 몇 년 연속 여대생들에게 최고의 기업으로 꼽혔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박성수 회장은 2004년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수 회장의 그 거침없는 성공 신화를 뒤흔들고 있는 비정규직 아주머니들. 홈에버 사태는 올해 5월까지 회사가 350여 명의 비정규직 사원과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18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해고된 이들이 문제였다. 노조는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제 당연히 재계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있는데 회사가 불러서 이제 출근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단협에 의해서도 이거는 단협 위반이니까 같이 싸우자 해서 같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똑같은 유형의 21개월짜리 해고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인천의 한 식당에서 김정숙 씨를 만났다. 정숙 씨는 21개월간 홈에버 인천 9월점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지난 5월 해고됐다. 정숙 씨는 이후 노조에 가입했지만 농성이나 시위에 자주 참석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뗀 뒤 가장이 되고 만 그녀는 해고 직전 우수 친절 사원으로 뽑혔다. 김정숙 그 직원 너무 친절해서 안 살려고 했었는데 물건까지 사게 됐다. 그리고 뭐 바구니까지 갖다 줘서 너무 안 잊혀진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 뭐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우리 지점 점장 뭐 그 들어가는 사무실 그 벽보에 그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뭐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잘렸는데. 지금 회사는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에버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 정숙 씨는 작업복을 입은 채 매장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김정숙 씨 5월 17일 날로 계약 끝났으니까 그만 나오십시오. 그렇게 그냥 입으로 구두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냐고 딱 그 두 마디예요. 그래서 할 말 없다고.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막 계속 눈물이 막 나서 도저히 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은 채 집으로 왔어요. 그냥 왔어요? 네, 그냥 왔어. 와서 한참 울었죠. 죽은 남편이 남긴 것은 치료비로 쓴 2천만 원의 카드 빚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당뇨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있다. 또. 전업주부였던 정숙 씨는 남편이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후 사회로 나왔다. 오랫동안 소래포구에서 금을 터는 일을 했다. 그러다 재작년 동생의 소개로 까르푸 베이커리 코너에 입사했었다. 빵 냄새도 좋잖아요. 막 소래 막 비린내 나고 막 썩은 내 나는 데서 하다가 또 그 매장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어쨌든 환경이 깨끗하니까 워낙에 험한 데서 일을 하다가 가니까 월급은 좀 굉장히 작지만 괜찮았어요. 열심히 배우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일해 월 90만 원을 벌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대학 가란 소리도 못 해봤다.
고교 졸업 후 취직한 아들은 엄마가 회사와 싸우겠다고 하자 울면서 반대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엄마 괜히 엄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노지를 하지 마 엄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러면서 결혼 가지고 바위치기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이 못 이긴다 그래서 아들이 울더라고요 하긴 그거는 그것도 그럴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우리 같은 아줌마들이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해고 당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 기업마다 다 그럴 텐데 그러면 너 때도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정규직 될 수 없지 않느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기 힘든 정숙 씨를 대신하고 있는 이는 동생 정혜 씨다 정혜 씨 역시 언니와 같은 홈에버 9월점에서 일했다. 물러가! 우리 신랑이 맨날 그러는 거야. 하더라도 제발 앞에 가지 말라고. 뒤에도 안 되고 중간에 있으라고. 항상 그래. 우리 시댁 식구들도 중간에 있으라고 제발 거기 앞에 좀 나가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다 중간에 있고 다 뒤에 있으면 앞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우리 언니. 그 끝에 계시네요. 예. 언니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정혜 씨는 해고된 언니의 처지가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혜 씨도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라도 있을 때면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노조원들이 싫었다고 했다. 그런데 파업 두 달, 그녀는 투쟁가나 구호에 익숙해졌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평범한 아줌마 정혜 씨가 졸지에 투사가 되어버렸다. 투쟁하는 게 힘들어요. 일하고 싶어요.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9월점에 가서 정육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점장님도. 나 판매 잘해요. 판매도 잘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빨리 매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투쟁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정혜 씨 부부는 생선 장사를 하다 망해 둘 다 신용 불량자가 됐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 그물공장에 취직했었다. 그 뒤로 거의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 식당으로 공장으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그녀가 3년 전 홈에버의 전신 까르푸의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굉장히 내 자신이 그때 당당해졌어요. 식당이 아니고 그래도 회사잖아요. 큰 회사잖아요. 그 들어간 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은. 너무 학력도 없고 그런 나를 써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진짜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홈에버로 넘어가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혜, 정숙 씨 자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래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이랜드가 새 주인이 된다고 했을 때 내심 반가웠었다. 딴 데 가서 일해도 되는데 끝까지 하고 싶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를 진짜 같이 믿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참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냥 빚이 조금 더 늘더라도 끝까지 하고 싶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계산원, 판매원, 평범했던 아주머니들이 자꾸만 투사가 되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강준 PD,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아주머니들이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렇게 강경투쟁에 나선 게. 그 이유를 좀 찬찬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이랜드 산하의 홈에버와 뉴코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아주머님들이신데 각각 350명씩 700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입니다. 일단은 홈에버 대표이사인 오상은 사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까르푸 인수를 공식 발표한 이랜드. 고용 보장과 함께 까르푸 노사의 단체 협약도 승계했다. 인수 계약서에 서명한 이는 현 홈에버 오상은 사장. 오상은 사장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랜드 그룹의 2인자로 통하는 오 사장은 최근 여러 차례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그런 식으로 이랜드라는 기업이 선택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활용되어지고 부각되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저희로서 지금 뭐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큰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올 만큼 이렇게 큰 문제가 결국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것이 좀 아주 그냥 타깃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홈에버는 왜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을 보장한 단체 협약을 어긴 것일까?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제 계약 해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단협의 내용에. 근데 이제 그때 그 단협을 맺었을 때 이제 있었던 과거 여기 까르페 있었던 그 노무역 관련된 직원들의 해석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과 좀 내용이 좀 다르고. 회사 측이 제시한 단체 협약 16조 내용이다. 단체 협약엔 조합원, 즉 단체 협약 체결 시점인 2006년 3월, 노동조합 가입자만 고용이 보장된다고 돼 있다. 비노조원에 대해선 어떤 명시도 없었다. 회사 측의 설명대로라면 노조의 파업과 매장 점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 중엔 2006년 3월 당시 노동조합 가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자르지 말라는 약속을 하지 못하는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입니다. 너무 인당 입장해. 현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까르푸 시절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홈에버가 승계한 까르푸 노사의 단체 협약에 서명한 것은 그였다. 지난 7월 28일. 구속 중인 김경욱 위원장을 면회했다. 그는 홈에버 사측이 영문으로 된 단체 협약을 잘못 번역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랜드는 지금 그 단체 협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 형식으로 해석해서 당시에 170명만 3,000명 중에 170명만 까르푸가 고용을 보장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까르푸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린 다국적 기업이다. 직원들 고용 보장 해주지 않고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도덕적 비난 때문에 영업 못한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설마 이걸 이랜드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들 말대로 하면 고용 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다 잘라도 된다는. 우리는 까르푸 시절 노사가 맺은 영문 단체 협약 전문을 입수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 16조 1항엔 18개월을 초과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점. 그러나 16조 어디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고용 보장의 대상은 분명 계약직 노동자였고 기간은 18개월 초과였다. I went to Carrefour. I went to Paris myself to the headquarters of Carrefour, and we looked at them and they confirmed that the English text is correct. 얀 국장은 전 한국 까르푸 사장 필립 브로야니고도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He is in Malaysia now and he was contacted and he confirmed that he signed the English text. 이랜드 그룹의 또 다른 유통 매장인 뉴코아. 뉴코아의 이번 파업과 매장 점거 사태는 홈에버와는 또 다른 문제가 발단이었다. 우리
짜린가 싶어서 뉴코아는 350명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해고했다. 그리고 뉴코아 지하의 킴스클럽 계산 업무를 외주화했다.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 이른바 0개월 계약서 파문이 일었다. 수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은 비정규직들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계약 기간을 줄여 재계약을 맺었다. 거기엔 초단기 계약도 포함돼 있었다. 말 그대로 근로계약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아놓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이렇게 단기간 하루짜리 계약서도 있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고용의 유연성은 아주 극대화했군요. 이건 네. 한 달짜리 계약이네요.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하루짜리도 있고. 하루짜리요? 네. 10일에서 여기 하루 5월 계약. 5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 이 경우는 하루짜리라는 거 알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랜드 사측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계약서 파문에 대해 해명했다. 외주화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생기는 불가피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개인들한테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5월 말을 당신이 끝났지만은 6월 5일날 우리가 외주화를 하기 때문에 그 6월 1, 2, 3, 4는 사람 필요하다.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일간 계약을 한 거죠. 이분도 지금 그런데 노조는 그 과정에서 회사가 계약 서류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보시면 여기 12월 달로 돼 있죠? 여기 안에. 아, 2007년 12월 25일. 25일로 돼 있죠. 근데 예. 이거를 5월 24일로 임의대로 고쳐 놓은 거예요. 다 10개월로 계약했던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반면 사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뭐 계약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 없었던 겁니까? 예. 계약과 관련돼서 사연도 모르고 사연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거는 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외주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까지 이제 시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노동부도 이해를 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개월 계약서와 계약서 변조에 대해 노동부가 이해했다는 뉴코아 사측의 말은 사실일까? 특별 점검은 하셨죠. 했죠. 근데 그 특별 점검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것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계약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 지난 그러나 지난 6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노동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누코아 주식회사의 본사와 그 8개 점포에서 공개약 근로계약에 근접된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아예 사용자 측이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적 사항만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다 작성한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백지는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회사가 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노동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용자 측은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있고 그걸 의식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조사 이후에 버젓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겠고요. 더 나가서 저희들은 지금 만일에 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그런 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 계약서를 고친 부분이 나타나면은 사문서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발본색을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측의 계약서 변조 사실을 확인하고도 노동부는 단지 시정 조치만 내렸을 뿐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은 일단 0개월 근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백지 계약을 위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인한 노동자가 잘못 아니냐. 그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노동부가 참
그 이게 누구를 위한 노동분지를 좀 의심케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7월 18일 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지켜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교섭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무슨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정권 옹성은 풀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20일 노동부 장관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이랜드 노조가 점거 농성 중이던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어 강남점에 7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노동자 167명이 연행되면서 불법 매장 점거는 해소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랜드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았다. 생존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해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들은 다시 원래 검찰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다른 매장에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와 사측의 계약서 변조라는 불법의 무게는 노동부에겐 얼마나 달랐던 것일까. 이랜드 사태에서 노동부가 서 있어야 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강중 PD, 오늘 새벽 뉴코아 강남 매장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이 됐죠? 네,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이랜드 노조원들이 뉴코아 강남 매장을 다시 점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4,6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연행자 숫자가 197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랜드 노조는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또 다른 매장에 대한 재점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다른 매장을 재점거하면 공권력이 또 투입이 될 테고 그러면 또 쫓겨났다가 다시 또 점거할 테고 말하자면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인데 네. 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사태가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한간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유쿠아 노동자 350명의 해고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5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저희 어머니도 비정규직이고요. 저희 외가쪽으로 본다면은 동서들, 처제들도 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안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사회적 양극화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월 1일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과연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냐는 논란이 거세다. 뉴코아는 외주화를 통해 용역제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350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6월 기업들의 잇따른 외주화 문제를 다룬 한 방송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차별 시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담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쨌든 7월 1일부터는 그런 법을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차별 시정이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한 차별받는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그래도 1,5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 소외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은 정말 똑같이 하거든요. 예. 수상콘에서 똑같이 생선 잘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를 하면 고용과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 의무를 외주 기업에게 넘길 수 있다. 외주화가 도입되면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회사에 5층에 올라갔는데 기도실이 있대요. 그 기도실에 들어갔더니 기도 제목에 아웃소싱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놓으셨대요. 저희 회장님께서 기도실에다가. 그래서 저도 교회를 요새 좀 다녀볼까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빨리 해결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저희가 믿는 하느님이 같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태생부터 과연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노동과 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시 고용하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단기 계약으로 전환할 거냐, 사람을 바꿀 거냐, 외주할 거냐, 이 세 가지 선택권을 쥐고 그중에서 뭘 구사하느냐 이거죠.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외주화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뒷문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뒷문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 다음은 파견율과 보험료라는 법률을 개정 법률을 의심하셨다마는 최근 한 조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을 표명했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노동부 장관까지 가세 인권위를 비난했다. 인권위 영역이 아닌 비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일부 의원은 월권이다. 내지는 노동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거칠게 의견을 표명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나치게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런 권고안을 낸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과 권리의 보호에 관한 책무입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사용 사유를 제한하게 되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고용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기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차별 시정 플러스 기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용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재계 서열 37위의 이랜드 그룹이 계열사의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8~9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가볍게 뛰어넘으려던 이랜드의 시도는 수습하기 힘든 저항을 낳고 말았다. 이랜드는 결국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국민적 합의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면 회사가 지켜야죠.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대기업이 그 중요한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웅 PD. 이랜드 사측에서는 우리가 노조한테 양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네, 뉴쿠아 노조 쪽에다가 사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외주화는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은 게 이미 외주업체와 1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개월만 기다려달라. 근데 이제 노조는 당장 철회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10개월 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해고된 아주머니들이 10달 후에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노조가 회사 측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아마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노사 각자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랜드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이랜드 노사가 굉장히 앙숙지간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박성수 회장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이랜드의 기업 문화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창업자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두평 옷가게를 자산 5조 4천여억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 비결엔 2000년대 들어 잇따라 성공시킨 공격적인 M&A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엔 1, 2금융권에서 1조 4천여억 원을 도입해 까르푸를 인수한다. 최고의 사회사업은 잘 직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뉴코아 한 건물에서 지금 열몇 개인데요.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이 1,000명이 넘거든요. 저희 지식을 가지고 그걸 살려냈어요. 그 만 몇천 명의 직장을 사실 만들어낸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박성수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 기업 이랜드엔 종교와 관련된 일화가 많다. IMF 당시 이랜드 부도 직전의 일화도 유명하다. 주거래 은행에서 당시에 2, 3일 후에 그 부도 납니다. 라고 그 인폼이 왔었대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 어떤 신변상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인폼이 왔었는데 그 뭐 그걸 듣고 뭐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있는 이제 경영자들이시니까 기도원으로 다 들어가셔서 계속 철야 기도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당시 진행했던 해외 자본 유치가 바로 그 다음 날 결정이 됐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M&A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직업 창출 외에도 한 가지를 더 꼽아왔다. 그렇게 인수한 회사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박성수 회장의 생각이다. 저희가 데코라는 숙녀복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도 몇백 명의 저기 직업을 살린 거죠. 거기도 지금 또 다른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M&A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두 가지는 직장을 만든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복음을 뿌린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이랜드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심어놓았다. 주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절약과 청결을 강조해 사무실 청소는 창업 때부터 직원들이 스스로 해왔다. 아침엔 큐티, 즉 성경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신입사원은 캔두 등 박성수 회장이 직접 만든 18가지 이랜드 정신을 외운다. 이랜드 성공신화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토요일에 4시까지 근무하던 직원들이 오전 근무를 주장하면서 박 회장과 크게 부딪힌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성경적 가치관적으로 옳지 않다. 성경에 주 6일 쉼이라고 일요일 쉬라고 있지 토요일에 오전 근무하라는 말이 어딨냐.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 기가 막히죠. 기독교 기업인이만큼 금주, 금연은 기본이다. 나쁜 데 가면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배로 오다 보면 그 묵도 팔고 뭐 그러면서 동동주 이렇게 파는 데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가면 다 한잔 하세요. 그래갖고 한잔 이렇게 먹고 내려가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독실한 크리스찬. 어떻게 공식적인 회사 행사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이래가고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인사적 징계를 합니다. 좀처럼 노사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 사태가 이랜드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성수 회장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사했을 때 이랜드라는 걸 딱 쳐보니까 이랜드 홈피도 나오지만 이랜드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클릭을 딱 했는데 지나가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북한 사이트도 아니고 왜 보면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게 끊긴 했죠. 노조라는 단체, 노조라는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니까 대화의 상대를 인정을 안 하니까 협상이 될 게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빨갱이다 이래버리면 노조를 그럼 그 다음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조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2000년 이랜드 노조는 해를 넘겨가며 265일간 파업했다. 회사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등 현재의 노사 갈등과 흡사했다. 당시 비정규직의 임금은 월 50만 원 수준이었다. 못 살겠다 50만 원, 먹고 살자 70만 원이었어요. 박성수 회장이 우리가 여기에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나 정규직들이 뭐 몇 억을 달라, 몇 천만 원을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거든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만큼의 지극히 작은 것을 달라는 것뿐이에요. 265일 파업 끝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됐다. 그러나 잦은 인사 발령과 저임금 등의 문제로 당시 복귀했던 44명 중 7명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노조 활동을 계속해온 재수 씨의 임금은 월 150여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임금이 단 10원도 안 올랐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회사가 제출한 그 임금 요구 회사의 요구 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랜드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의 경우 업무 성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 월 100여만 원 정도를 받아오던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재수 씨 권유로 노조에 가입했던 후배였다. 그는 후배를 끝내 말리지 못했다. 형, 나 정말 200만 원만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들으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얘한테 노동조합이라는 걸 얘기 안 했다라면, 근데 그놈도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맞벌이도 아니에요, 걔는. 근데 제가 막 그걸 난 눌렀죠. 처음에 이거 아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울면서 나 200만 원만 받고 싶어. 2000년 265일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 배재석 씨. 처음으로 이제 업무 소식지 만들어갖고 홍윤경 사무국장 앞에 이때 부위원장. 1993년 처음 노조가 결성됐을 때 대의원만 30명 정도였다. 노조원도 8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500여 명의 노조원이 탈퇴했다. 나머지 분들은요? 다 퇴사했죠. 다 퇴사했죠. 현재 대졸 공채 노조원은 4명뿐이다. 왜 그런 거 하냐? 이게 전노협 가입돼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사회주의자다. 뭐 심지어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배재석이는 사회학과를 나왔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도 좌파 선수가 뭐 개입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씩 탄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회사가 옷을 이제 유럽에서 옷 같은 거 사다가 카피했었어요. 사장이 직접 데려와서 디자이너들 물건을 사다가 그걸 갖고 와서 카피를 했었는데 이제 외국 같은 거 출장을 안 데리고 간다 뭐 그러니까 이제 다 탈퇴 쭉 했죠. 이랜드 측은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랜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직원들이면 오히려 와 그런 사회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노조에 가입 많이 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주창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노총과 연계된 정치투쟁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정서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계속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입률도 적었고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해서 직원들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구재수 씨가 노동조합을 탈퇴했다. 노조를 탈퇴하면 임금 문제와 기타 고민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사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한다. 부서장이 노동조합이냐 가족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재수 씨라면 노동조합이냐 가족이냐. 그래서 자기가 비유장 대표이사죠. 대표이사한테 얘기를 해보겠다. 재수 씨는 조합 탈퇴서 외에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 아이의 돌잔치가 화근이었다. 연봉에 대한 얘기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계속 기다려봐라. 근데 이제 부서장 얘기는 뭐냐면 저희 조직실장이 이제 그때가 돌잔치가 있었어요. 돌잔치 때 우리가 이제 갔죠, 돌잔치를. 근데 그 돌잔치하고 노동조합 행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그걸 안 돼요. 여러분이 재수 씨하고 돌잔치를 간 내용에 대해서 회사가 알고 있다. 왜 갔냐? 그냥 돈이나 보내지. 지금 그 노동조합에 있는 직원들은 연봉 없이 동기를 계속 와 있기 때문에 노조에 탈퇴한다 이런 말들은 제가 한 게 없고요. 본인이 성과를 받아서 본인의 인정을 받아 능력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선택해보자. 라는 차원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공권력 투입 엿새 뒤 노사교섭이 재개됐다. 교섭 장소를 놓고 노사가 한바탕 승강이를 벌인 후였다. 결국 교섭은 노조의 주장대로 민노총에서 재개됐지만 대표이사가 오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들은 민노총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노사 간엔 다시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결국 노조는 30분 만에 교섭장을 떠났다. 단순하게 장소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못 오겠다는 겁니다. 임원까지 왔는데 대표이사하고 임원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대표이사가 민주노총 들어온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뭐 잡아먹습니까? 노조는 대표이사를, 사측은 노조를 2시간 기다렸다. 사측은 노조를 비난하며 곧 자리를 떴다. 그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핑계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합 측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면 사장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대표이사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랜드 노사가 과연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랜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황지웅 PD. 네. 오늘 말이죠. 이랜드 노사 간에 교섭이 재개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사측 대표들이 민주노총을 극적으로 오늘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적인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노사 간의 협상이 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성수 회장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던 가난한 이웃 또는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비정규직 직원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랜드의 소중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노동부가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물론이거니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